자, 안녕하세요. 복수형 카페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제임스 1세 정책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게요. 저번에는 이제 스튜어트 왕조의 그 전반적인 정책을 이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제임스 1세, 찰스 1세, 청교도 혁명과 이제 찰스 2세, 제임스 2세 명예혁명의 과정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제임스 1세라는 인물은 원래는 이 사람은 잉글랜드 왕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왕이에요. 제임스 6세라고 불렸던 인물이죠. 그리고 전 시간에 살펴보듯이 이 사람은 그 메리 스토트의 아들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메리 스토트가 이제 여왕에 있을 때그 당시 이제 낳았던 아들이고요. 그 사람이 쫓겨나고 나서 여기 쫓겨나고 나서 어린 시절을 그 당시 그 스코틀랜드 기종 밑에서 이제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엘리어스 여왕이 죽고 나서 곧바로 즉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왕이면서도 잉글랜드 왕이었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왕은 제임스 6세로, 잉글랜드는 제임스 1세로 통치했던 왕인데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영국 왕이 되기 전에 그 자유국가의 진정한 법이라는 그 논문에서 왕권 신수설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 대륙형이나 프랑스죠. 프랑스의 루이 14세처럼 이런 절대 왕정을 지향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16년 기출문제 나왔죠. 자유국가의 진정한 법. 그래서 이제 그 기출 예문을 이제 보면 성경에서는 왕은 신으로 불린다. 그래갖고 왕권 어떤 의미에서 신의 권력에 비유한다. 그리고 왕은 신하를 내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며 높이고 멸하는 권력, 살리거나 죽이는 권력을 지녔다. 자, 그래서 이제 신유에는 어떤 책임지지 않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위임받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영국 잉글랜드 왕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거야. 이 사람이 추구한 그 정치 스타일은 대륙형 절대 왕정이었지만, 그 전에 그 투더 왕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륙형 절대 왕정을 지향했던 왕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절대 왕정을 지향했지만 국민들과 의회와 절절하게 타협을 하면서 정치를 했던 그 왕조였기 때문에 이 당시 의회는 이런 그 뭐냐면 영국의 정치 풍토에 맞지 않는 제임스 1세의 왕권 신수설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꼈던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정책 중에 이제 종교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이 사람은 국교주의 정책을 펼쳤다. 여기 친카톨릭을 했지만 이건 틀린 거예요. 이게 아마 서양사 총론의 이제 내용인데, 서양사 총론의 친카톨릭 정책을 추구했다는 건 맞지는 않고요. 이 제임스 1세가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이고, 메리 스튜어트가 카톨릭 신자라는 것은 맞는 사실이지만, 그 아들은 카톨릭 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감리교를 믿고 있었어요. 신교 계통이. 그리고 좀 약간 이제 카톨릭보다는 좀더 영국 국교에 좀 가까웠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영국 국교회를 내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고 의회 권력을 좀 억제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나름대로 좀 지식이기 때문에, 영어로 된 성경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영어식 성경을 출간했죠. 자기 스스로 이제 번역을 해갖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킹 제임스 버전 해가지고 영어식 성경을 편찬을 했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카톨릭도 박해를 했지만,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그 당시 영국 국교회의 좌파 세력이었던 청교도를 압박을 했어요. 청교도. 좀 뒤에 얘기했지만, 일단, 여기에서는 청교도 압박을 했고, 그래서 이제, 청교도든 영국 국교회에 있는 주교 제도 등 카톨릭적 요소를 없애려고 했죠. 그래서 프레티라는 말이 청결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영국 국교회의 카톨릭 요소를 깨끗하게 없앤다. 이런 사람들인데, 그때 이제 청교도를 압박을 해갖고, 뭐냐면, 영국 국교회주의에 입각한 어떤 의식을 강요를 하니까, 자, 일부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메인플라워를 타고 미국을 건너가죠. 그래서 오늘날 매사추세츠에 정착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배 안에서 메인플라워 선언을, 하게 되죠.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때 이제 청교도는 청교도의 모든 세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피그린 파더즈라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 중에
그 영국 국내에서 종교 자유를 찾지 못한 세력들이 해외에 나와서 자기만의 종교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종교의 자유를 누리려고 했던 그 세력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그러면 좀더 살펴볼 게 뭐냐면,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고 영국 국교에서 청교도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리고 영국 국교의 여러 파들, 종파들의 그 특징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봅시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제 밑에 여러 세력들, 그러니까 청교도 혁명이나 영국혁명 과정에서 영국 국교회와 청교도, 카톨릭 간의 관계, 이런 것들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심화규제 잠깐 펴볼게요. 자, 심화규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496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먼저 알아볼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개론서도 교과서에서는 그 명예혁명 이전부터 마치 이제 청교도가 있고 영국 국교회가 따로따로 놀았고 교회가 이제 하나로 두 개의 교회가 이제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청교도가 영국 국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나간 거는 언제 때냐면 명예혁명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전까지는 영국 국교도의 한 부분이었어요. 예, 청교도가. 예.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여기 볼게요. 자, 영국 국교회는 태생적으로 상당히 이제 한계가 있었죠. 이 통일령을 이제 공포하고 나서 영국 국교회가 확립됐지만, 영국 국교회는 그 칼뱅적 요소와 그 다음에 그 카톨릭적 요소가 같이 있었어요. 이 교리에서는 칼뱅적인 교리가 있었고, 카톨릭은 의식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구교와 신교의 어떤 그 플러스 합쳐 있는 종교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영국 국교회는 그 파별로 어떤 파들은 좀 카톨릭적 요소가 되게 강한 반면에 어떤 파는 청교도처럼 카톨릭의 요소를 배제하려는 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편의상 보통 지금 남아있는 그 보통 성공회라고 하죠. 정통 성공회를 국교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명예혁명 이후에 분리된 그런 세력들 청교도라고 하죠.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성공회, 그러니까 이제 그 정통 성공회를 이제 얘기해요. 오늘날 그 국교도를 이제 성공회에 한정해 갖고 보면, 자, 거기에 보면 그 카톨릭적 요소에 따라서 카톨릭적 요소가 좀 많은 파든 고고학파라고 했어요. 예. 고파교회라고 하죠. 카톨릭적 요소가 되게 강해. 그 예배와 성직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고, 그 다음에 왕에 대한 어떤 그 왕권 강화? 이런 것들에 상당히 의바지하는 그런 파가 고파교회. 자, 반대로 저교회파, 저파교회가 있어. 저파교회 같은 게 고파교회와 달리 성공회 내에서 있지만, 여기는 이제 청교도보다는 약간 이제 카톨릭 요소가 강하지만, 고파교회보다는 좀 카톨릭 요소가 없는 청교도 요소가 더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교회를 저교회파라고 하는데, 자, 프로테스탄트 요소가 되게 강하고요. 종교개혁의 정통을 이제 상당히 이제 계승을 하고, 그 다음에 성서지상주의, 그 다음에, 성공회에서 종교개혁의 정통을 강조한다. 예, 그래서 성직 특권이라든지 교회 정치의 어떤 조직, 성찬설이나 세례 같은 걸 상대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청교도보다는 약간 보수적이고 카톨릭 쪽 요소가 강하지만, 위에 있었던 고파교회보다는 카톨릭 요소보다는 좀 멀다. 청교도보다 청교도에 좀 가깝다. 이게 이제 저파교회죠. 그 다음에 그 성공회 내에서 이제 큰 비중을 이제 차지한 게 강교회파야. 강교회파는 되게 이제 영국의 고파교회와 저파교회 중간인데, 그냥 모든 파들 포용해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강교파. 그래서, 강교파들은 그 당시 저파교회든 고파교회든 모든 요소를 이제 포함해서 두루뭉실 해서 이제 뭐냐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름이고, 대기부 영국 그 국교도 정통 성공회에서 상당수가 강교파예요. 예, 강교파라고 부르는 그런 파들이고요. 자, 그러면 청교도는 형식상 이제 국교도 안에 있었지만, 얘네들은 이제 지향점은 그 국교도에 벗어나서 독립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6세기 때 통일령이 공포해서 영국의 국교도에 그 남아있는 카톨릭 요소들 청결하자라는 파들이 이제 청교도의 기원이 됐고요. 그 후에 17세기에 들어와서 영국 교회에서 국교에서 분리하자
아예 독립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 하는 사람들이 청교도가 된 거야. 이들을 이제 두 개를 합쳐가지고 16세기 그 사람들과 17세기 독립교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합쳐가지고 통칭 청교도라고 이제 했던 사람들이죠. 물론 이제 청교도 안에서도 잔류파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청교도가 나중에 명예혁명에 분리된 후에 영국 국교에 계속 남아서 있었던 사람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성공회에 뭐냐 흡수 통합이 되고요. 근데 이 청교도 안에서도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다양한 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들은 이제 장로파, 독립파, 수평파, 칠레파, 디거즈, 피그리파드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갈수록 이게 뭐냐면 이게 좀 약간 보수적이고요. 상대적으로 여기가 이제 좀 진보적인 거죠. 피그리파드 좀 별도 보고. 자, 장로파는 뭐냐면 스코틀랜드 장로파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적인 어떤 통일적인 교회를 만들려고 했다. 정례주식으로. 그래갖고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개별 교회로 중심된 게 아니라 교구라든지 대주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통일적인 조직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비슷한 어떤 조직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독립파 또는 회중파라고 했던 사람은 장로 중심의 교회를 반대하고 일반 신도 중심으로 전국적인 조직만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개별적인 독립교회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독립파를 이제 내세웠던 거죠. 자, 이들이 이제 대개 보면 이 주도세력이 나중에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던 세력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크노엘도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독립파보다 더 뭐냐면 가격한 상당히 진보적인 존재가 수평파야. 그래서 이제 독립파 내에서도 주로 이제 독립파들은 장교 중심이지만 수평파 사병들은 이제 주로 구성되는데 독립파 내에서 분리해서 십일제를 폐지하고요. 신앙의 자유, 보통 선거제 이런 것들을 주장해. 그래서 오늘날 보면 상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상당히 가격한 얘기를 좀 했던 부류가 수평파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뒤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칠레파가 있고요. 예. 칠레파는 뭐, 그 당시 제세파 영향을 받아갖고, 그 당시 이제 신앙 고백을 한 사람, 제대로 이제 내용을 알고 고백한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그 유아세를 인정하지 않는, 약간 제세파 영향을 받았던 종파고, 그 다음 디거즈가 있는데, 이 디거즈는 교과서에 좀 나와요. 수평파보다 더 수평파야. 이 진정 수평파야. 그래서 대개 보면 수평파는 종교의 자유, 평등, 그 다음에 정치적 자유, 평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데 반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경제적 공동체, 경제 평등을 내세워요. 그리고 그 지향을 원시 기독교 철학에 찾죠. 예, 그래가지고 좀더 독립파와 수평파보다 좀더 좌파 쪽에 가까운 세력들이 이제 디거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그리파드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설명한 것처럼 국내에서 잉글랜드에서 종교적 자유를 찾지 못하니까 해외에 나가서 거기에 새로운 종교적 공동체를 만들자. 그런 사람들이 피그리 파드즈야. 그래서 예전에 03년 기출 문제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메인프라우 선언이 나오고 그 메인프라우 선언을 했던 주체를 쓰시오 이런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청교도라고 썼어요. 청교도 맞긴 맞아요. 예. 왜냐면 피그리 파드즈도 청교도의 큰 범위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엄밀히만 하면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이는 청교도의 한 분파였던 피그리파드즈다 이렇게 쓰시는 게좀더 정확한 답안을 이제 답안인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 청교도는 그 당시 그 영국 국교에 청교도 혁명 이전까지 아니 명예혁명 이전까지는 하나의 이제 형식상 영국 국교에 있다가 나중에 분리돼서 그 명예혁명 분리돼서 비국교도가 됐죠. 비국교도가. 예, 이렇게 이제 됐다는 걸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요 구도에서 한번 전반적인 그런 영국 국교에 있는 각 정파들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를 이제 다시 보죠. 그 당시 제임스 1세가 이제 의회를 무시하고, 뭐냐면 자의적인 가세를 내요. 원래 예전에 이제 스토트 왕조 이전에 투도 왕조 같은 경우에는 꼭 이제 의회 어떤 세금을 부과할 때 의회와 합의를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 사람은 이걸 뭐냐면 무시해. 그래가지고 의회가 이제 대립을 하다 보니까 막권 시술을 내세우고 막 대립하니까 의회가 이제 어떤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걸 뭐냐면 허락을 안 해주죠. 동의를 안 해주니까 직접 뭐냐면 자기가
세금을 만들어갖고 개인에게 부과를 해요. 일종의 인두세죠? 자, 이게 뭐냐, 덕세라는 거야, 덕세. 그래서 덕세는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개인에게. 한 개인에게. 그래서, 뭐, 머리수대로 부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인두세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의의 동의 없이, 부과된 세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제임스 1세는 에스파니아 전쟁을 종식시키고 왕좌비를 에스파니아 왕실을 맞아들이려고 했어요. 이때 이제 왕좌는 그 뒤에 일어난 찰스 1세죠. 찰스 1세.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또 뭐냐면 의회와 갈등을 일으키죠. 이것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왕좌를 갔던 찰스 1세가 에스파니아 갔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나중에는 좀 생각이 달렸는데 이 당시 이제 거부하고 이제 뛰쳐나가가지고 국민들 지지를 받았다고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두 번째로 프랑스 있죠. 프랑스 왕료를 또 받아들였죠. 이때 이제 뭐냐면 찰스 1세가 이제 그때 왕자 그 왕세자 때죠. 그때 이제 얘는 마음에 드는지 그때부터 이제 친카톨릭 정치로 바뀌었다고 하죠. 예. 하여튼 프랑스 왕실을 또 뭐냐면 스페인을 하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어쩔 수 프랑스 왕실을 이제 해서 맞이했지만 의회가 이것도 반대죠. 왜냐면 프랑스 왕실 또한 그 당시에 뭐예요? 예, 카톨릭이잖아요. 그래서 카톨릭 쪽하고 손을 맺으니까. 근데 물론 이제 이들은 좀 약간 전략적으로 그 카톨릭 믿고 있지만 신교들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일단은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다 카톨릭이 어떤 그 믿는 종교를 믿는 왕실이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 상당히 반발이 컸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너무 그 제임스 1세가 의회를 무시하는 뭐냐면 그 조치를 취하니까 의회에서 이제 벌륜을 작성을 했어요. 여긴 대항이서라고 했는데 다른 책에는 벌륜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번역상 문제인데 하여튼 그 벌륜을 작성해 가지고 의회 내에 특권을 규정을 하죠. 그래서 그 당시 마그나카르타에 말한 것처럼 의회 동의 없이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그리고 영국의 현장적 정통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 그 변론을 작성을 해갖고 그 당시 그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죠. 그래서 그에 대해 회기내의 위원은 제지나 통제를 받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또 발언을 할수 있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게 되죠. 예. 자,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1세 다음에 이제 즉위했던 사람이 찰스 1세예요. 찰스 1세. 찰스 1세도 그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왕권 신수설을 주장했어. 이 왕권 신수설.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국교회주의를 내세웠고요. 국교주의, 종교정책. 근데 찰스 1세의 국교주의는 앞에 있었던 그 제임스 1세의 국교회주의와 좀 약간 결이 달라요. 예. 그 목적은 왕권 강화죠. 일단 교회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그 의회의 어떤 권력을 의회 세력을 이제 제한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자, 이 사람은 이제 왜 결이 다르냐면 자기 아버지 때는 반카톨릭 반청교도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그 앞에 설명한 것처럼 국교회 중에 정통 국교회 있죠. 예, 그래서 뭐 강교파나 고파교회나 이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은 국교회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좀 뭐냐면 좌파 그 고파교회 사람들을 끌어들였어. 자, 이 고파교회라는 거는 국교회 안에서 무슨 요소가 강하죠? 카톨릭 요소가 되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국교회주의를 내세웠지만 실제로 카톨릭적 정책, 친카톨릭 정책을 내세웠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까놓고 카톨릭을 내세우기에는 국민들 반발이 크니까 그 당시 영국 국교회 중에 좀 카톨릭적 요소가 강한 이 고파교회 사람들이 끌어들여 가지고 하려고 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신임했던 사람이 고파교회에 속하는 로드라는 대주교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완공한 국교회주의였어. 영국 교회들 고파교회 정도의 그런 수준에서 카톨릭 방향으로 몰고 가는 동시에 그 의회에 있었던 의회 대다수를 차지했던 청교도에 대한 탄압을 강화시켜 나갔죠. 자,
자, 이 사람은 이제 그 이는 당시 유럽 대세를 이제 감안해서 카드를 복귀하고자 하는 루이 13세 지상인 리슐리에도 위그너의 일정 부분을 탄압을 했다. 이건 물론 이제 위그너 같은 경우에는 리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30년 전쟁에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카톨릭 국가고. 그리고 그 신교도 편을 들었죠. 30년 전쟁에서.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좀 이중적인 정책을 펼쳤어요. 겉으로는 이제 대외적으로 신교도를 이제 지원했지만 그 안으로는 위군을 탄압하는 정책을 했어. 예. 그거와 이제 맞물려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청교도는 신대륙 이주하면서 국내에 머문 많은 청교도들은 왕권을 대항하는 세력으로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때 일단 청교도는 패거리 파더즈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일부는 이제 해외로 나갔지만 상당수 그 청교도는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왕권과 대립을 하고 있었죠. 그때 의회 다수파를 차지했던 세력들이 이 청교도들이야. 청교도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찰스 2세 때 무슨 전쟁이냐면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을 대불 전쟁인데 프랑스와 전쟁을 일으켜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프랑스 왕비를 이제 받아들이고 초기 때는 프랑스와 정책적 보조를 취하는 등 상당히 좀 약간의 친프랑스 정책을 이제 내세운 것 같은 이제 행동을 했는데 이제 좀 중후기로 넘어가면서 이게 뭐냐면 프랑스와 또 사이가 안 좋아져. 예. 그래갖고 이제 정쟁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비가 필요해, 전비.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찰스는 의회를 소집해요. 왜냐면, 그 당시 돈을 이제, 뭐냐면 세금을 부과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오히려 의회는 이제 그동안 그런, 그 찰스 1세의 어떤 독재 정책, 이런 친카톨릭 정책에 불만을 품고, 왜냐면 권리청원을 제출하죠. 그래서 이 권리청원이 상당히 중요하죠. 영국의 3조의 문서라고 할 만큼.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자, 일단은 의회 승인 없이 가세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그 전에 대헌정에서 내용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개인 집에 병사를 숙박시킬 수 없다. 자, 요걸 이제 좀 알려면 어떤 이제 의미를 알면 영국 같은 게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해군은 되게 강한데 상대 육군이 별로 없어요. 육군이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냥 징집하고 쓰는데 육군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지금처럼 가면 이제 군부대 시설이 있잖아요. 군부대 시설이 없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사들을, 징집된 병사들을 개인 집에 그냥 뭐냐면 무단으로 점거해갖고 숙박시켜서,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나 봐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걸 집어넣은 것 같고. 자, 평화시에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고요. 그리고 자의적인 구속이나 투옥을 할수 없다. 결국에는 돈이 필요했던 찰스 1세는 승인했지만,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지 의회를 해산하고, 그부터 11년 동안 의회를 소집하나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11년 동안 자기 멋대로 이제 하죠. 그래서 자의적인 어떤 정치를 하죠. 자, 그래서 이 권리청원의 의의는 영국의 3대 헌정 문서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헌법이 없죠. 우리 같은 이제 성문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예전에 내려왔던 문서, 정통적인 문서를 이제 헌법으로 이제 삼아서 이것을 재해석하면서 시대에 적용하는 불문법 국가죠. 그 중에 이제 3대 헌정 문서, 헌법과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마그나 카르타, 그다음 권리청원, 그 뒤에 나온 권리장정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년 동안 이제 자의적인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 앞에서 이제 얘기한 좀 대주교 중에 로드라는 고파교의 수장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보수적인 스트라보트 백작의 의지에서 자의적인 정치를 실시했다. 이 스트라보트 백작은 원래 의회에 있었던 사람인데 왕가 이제 뭐냐 돌아서가지고 의회에 돌아서서 왕하고 민첩하게 이제 연결됐던 사람이야. 그래서 공군을 샀던 사람이죠. 이 상황은.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의회에 어떤 승인 없이 자의적인 가세를 했잖아요. 덕세를 했는데 이 사람은 또 선박세라는 걸 이제 또 부과해요.
예, 승인 없이. 근데 이 선박세는 새로운 세금은 아니고요. 예전에 있었던 세금이에요. 원래는 이제 전시 안에서 해안 지역에 이제 징수하게 되어 있던 세금인데, 이걸 이제 그 찰스 1세가 그의 동의 없이 전국적으로 상설적으로 계속 걷는 세금으로 바뀌게 된 거야. 그 일부 지역에 그 일시적으로 세금을 걷던 것을 전국지역으로 걷는 세금으로 바뀌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존 햄프튼이라는 사람이 이를 거부하고 왕위 조치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요. 그 사람이 존 햄프튼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계기로 반왕파 지도자가 돼요. 예.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측근의 궁중인들에게 독점권을 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런던 상인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절대 왕정 시기 때는 정경유착이라는 게 써보셨죠? 정치 자금을 주고 나름대로 독점권을 줬고, 투도 왕조 때는 정경유착이 이루어졌고, 그때 그 런던 상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외에 이제 독점권 외에 자기들 독점권 박탈하고 그 왕의 측근들에게만 독점권 혜택을 주고 하니까 그에 대한 이제 상인들의 반발 이런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공업분야 새로운 길드제를 강요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독점권을 주고 왕권을 통제를 여기서 하고 재정을 보충시키려는 정책들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젠틀리를 중심으로 한 강고명 반대 세력들이 구축했죠. 이 젠틀리는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 귀족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향신 귀족이라고 하죠. 지방의 어느 정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유지 역할을 했던 세력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행정 치안판사나 그 다음에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큰 아들은 젠틀시를 그대로 받고 둘째, 셋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 올라가서 상인이 되거나 전문가가 되거나 번호사가 되거나 등등 이런 이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직업은 다를 수 있었지만 이 계층적으로 서로 유대감이 있어요. 이 사람. 그리고 이들 중그 당시에 뭐가 학생들이냐? 청교도가 학생들이죠. 그래서 상당수가 청교도인이죠. 근데 주의할 것은 물론 젠틀이라고 해서 다 청교도는 아니에요. 여기는 보수파도 있고 그 친왕파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의회를 차지했던 젠틀이들은 상당히 청교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청교도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의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일어나죠. 어디에서 반란을 일으켰죠? 스코틀랜드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이 스코틀랜드 장로파가 그 단결해서 저항하는데 왜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찰스 1세는 잉글랜드 왕이면서도 스코틀랜드 왕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잉글랜드에 실시했던 이런 영국 국교의 그 정책들을 스코틀랜드 연장에서 실시하는 거야. 근데 영국 국교의 정책 자체가 아까 얘기했죠. 마리 국교회의 실질 뭐예요? 그쵸? 카톨릭, 친카톨릭 정책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장로교를 믿었던, 신파교회에 믿었던 스코틀랜드인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반란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스코틀랜드와 싸우려면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어쩔 수 없이 1년 만에 의회를 소집을 해요. 그래서 전비를 조달하지 못한 찰스는 의회를 소집하고 의회가 왕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동안 쌓인 불만을 터놓으니까 왕이 이를 해산을 하게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기적으로 소집했다. 그래서 단기의회라고요. 근데 이제 스코틀랜드가 계속 공격을 해오고 계속 이제 정부군이 계속 패하니까 이제 군비를 더 왜냐면 확충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찰스는 다시 의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때 두 번 다시 이제 소집한 의회를 오랫동안 유지됐다 해서 거의 13년 동안 유지됐다 해서 장기 의회인 거죠. 자, 장기 의회 선거 결과 당연히 국왕의 지지세가 현저히 약했고요. 왕다파보다는 의회를 청교도가 이제 장악을 했어요. 의회는 절대 왕조를 제안하는 대제적인 개혁 작업을 나서게 되죠. 그래서 장기회의 때 선박세와 같은 그 부당한 가세를 폐지시키고요.
그다음 성실청 같은 왕권의 특별법정을 해체했어요. 이 성실청은 그 헨리 7세 때 만든 왕실 법정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왜 성실청이냐면 여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 위에 청정에 별이 뭐냐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성실청이에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나름대로 공정했고 그리고 다른 재판보다 신속하게 처리됐기 때문에 지지를 받았어. 많이 애용을 했고, 근데 나중에 이제 스토트 왕조가 등장하면서 이 성실청을 가지고 왕실 재판 중심에서 보통 이제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하는 거야, 왕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없애달라고 뭐냐면 요구를 했고 결국은 해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강압적인 국교의 정책인 고파교회. 이 고파교회는 아까 어디에 요소 강했다고 했죠? 카톨릭 요소가 강한다고 했죠? 그 정책을 철회시키죠. 그리고 이 당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의회를 소집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 3년마다 의회 정기적 소집을 결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임 찰스 1세의 수족이었던 로드와 스토베포드 백작을 규탄하죠. 그래서 그들의 해임을 주장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 스토베포드 백작은 나중에 처형당하게 돼요. 예, 이 사람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동시에 이제 또 내단이 발생해요. 아일랜드에서 이제 발생하죠. 이 아일랜드는, 예전부터 잉글랜드의 이제 통치를 받았던 곳인데, 이때 이제 그 스토트의 강압적인 지배와 영국 신교도들의 이제 이주자, 주로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사람들을 여기 이주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주로 북아일랜드 지역에 이주를 시켰죠. 예. 그래서 이, 이주자에 대한, 그 종종의 카톨릭 계통의 지주와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거죠. 참고로 아일랜드는 지금도 있지만 카톨릭을 믿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위에는 이제 스코틀랜드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아일랜드가 반란을 일으키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기에 이제 상황이 이제 처했던 거죠.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위에는 찰스에게 군대를 맡기 꺼려요. 군대 지휘권을 이제 의회가 장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동안 이제 찰스 1세의 실정과 의회 불만을 종합한 대관주를 이제 제시를 했다. 예. 그래서 이 대관주 내용을 보면, 왕의 가호에 일일이 열거하고, 그 당시, 왕의 가호를 일일이 열거하고요. 그 당시 이제 그 의회 책임의 모든 그 관료들의 통제를 의회 책임을 둘 것을 이제 요구를 한 거죠. 국정의 어떤 것들을 다 의회가 이제 책임을 할 테니까 너는 정책 떼라. 자,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그 찰스는 뭐냐면 그 반항파 지도자, 존 해퍼트를 이제 지도자를 체포를 하려고 하고 그 지도자들이 런던 시청을 피신하죠. 그리고 그 당시 왕은 런던 시청 이걸 거부를 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찰스와 의회가 각기 이제 군대를 모집하고 이제 내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청교동맹이 시작되죠. 예, 이렇게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찰스는 그 당시 런던에 머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런던은 그 당시 그 반항파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찰스는 런던을 벗어나 북부로 이제 떠나서 군대 규합을 했고요. 의회 또한 이제 자위체구로서 군대를 모집을 하게 된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청교동맹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죠. 자, 청교도 혁명은, 여기 보면 이제, 일어나면서, 전국에 이제 여러 지방세력들, 젠틀들이, 이제 요원들이, 서로 나눠가서 싸우게 돼요. 그래서 대개 보면 우리가 이제 도식 쪽으로 얘기할 때는 의회 젠틀 세력들은 상당히 청교도인들이 많을 거다. 맞아요. 그 의회의원이나 젠틀은 청교도들이 상당수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회나 젠틀들이 청교도는 아니에요. 그 중에 왕다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서서 눈치 보면서 어디 붙을지 이제 뭐냐면 저울 지하는 세력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두 세력들이 왕당파와 위예파로 양분돼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젠틀이라든지 의회 세력들은 어디가 많았죠? 의회파들이 많았죠. 이들이 많았고 왕당파는 좀 소수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의 이제 어디에 왕당파나 의회파 붙을 것이냐는 거는 사회경제 차이나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개 보면 자기가 어떤 파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기가 이제 왕당파를 지지하거나
또 의회파에 지해서 그렇게 양분을 했다는 거.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왕당파 안에서는 카톨릭과 국교도가 많았고요. 요때 이제 국교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파느냐, 고파교회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의회파 같은 경우에는 청교도가 많았죠. 그 외에도 이제 뭐냐면 중간에 서서 강망한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왕당파 안에 청교도가 전혀 없고, 그 의회파 안에 카톨릭이 전혀 없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예. 그래서 상대적인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확률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볼 때는 입 밖에 왕당파가 비교적 후진적인 곳에 좀 많았고요. 의회표는 런던 같은 주요 도시에 우세를 했다. 그래서 지역적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뭐 대상인과 이해관계에 따라도 양분됐고, 그 다음에 뭐 밑에 소상인은 소규모의 무역자, 수공업자들은, 예, 청교도 기지에 가서 그 당시 의회파가 있었고, 뭐 농촌의 빈농이나 농업 노동자, 뭐 도시 노동자는 혁명에 관여하지 않았고, 등등등등. 이렇게 이제 있는데, 주의할 것은 그냥 이건 확률적인 의미고, 자기 개인적 소신이 더 강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는 청교도혁명은 예전에 계급혁명으로 봤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뭐냐, 계층별로, 그 어떤 팀에 이제 가입하는 그 확률적은, 계층별로 어디 팀에, 어느 쪽에 이제 지지하는 거는 확률적 보이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개인의 어떤 신념이 더 따라서 각파에 이제 지지를 했던 걸 보이고, 그 다음에 계급, 뭐 부르주아 프롤레타리나 뭐 부르주아 기급, 귀족 계급, 이런 대립 구도가 안 보인다는 거죠. 프랑스 혁명처럼 부르주아나 귀족 계급 대립, 그럼 계급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국에서는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젠틀 계층 안에서는 솔직히 그 의미가 없어. 뭐 그들이 뭐 젠틀이거나 그 다음에 상인이거나 전문가 집단이거나 다 동률 집단이에요. 동률 집단. 다만 자기의 정치적 소신이 좀 달라서 어떤 사람은 왕당파, 어떤 사람은 뭐냐면 그 의회파에 가담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급혁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계급투쟁이라고 볼수 없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초계 때는 이제 왕당파가 이제 뭐냐 유지했지만 그 의회파에 크로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 크로웨이들이 이제 뭐냐면 철기군을 조직을 해요. 철기군을. 그래서 이제 전세가 점점 의회파 유리해지고요. 그래서 이 철기군을 조직한 이제 그 크노웨이는 마스튼 모우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고 철기군 중에 신앙심을 좀 더, 있는 사람들을 따로 뽑아서 신형군을 조직하죠. 그래서 네스비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다. 요 마스튼 모우 전투하고 네스비 전투는 좀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예전에 13년도인가요? 13년 기출 문제에 오답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전투 같은 것들을. 자, 찰스는 어제 전쟁에 패배하고 나서 이 자기가 이제 또 2, 3 잉글랜드 왕이면서 또 스코틀랜드 왕이잖아요. 그래서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 도망을 갔어. 예. 도망을 갔다가 다시 이제 의회군에게 돈을 받고 스코틀랜드가 돈을 받고 찰스를 넘기죠. 그래서 찰스 1세는 또 유폐됐다가 다시 뭐냐 도망쳐놔요. 그리고 다시 스코틀랜드에 붙어. 스코틀랜드 더 웃긴 게 찰스 1세를 또돈 주고 의회에 넘겼지만 또또 또 받아줘요. 왜냐면 찰스 1세가 뭐 지금 혼란기니까 거기에 잉글랜드 북부를 치면 약탈할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 스코틀랜드 끌고 와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잉글랜드의 크노웰이 그 찰스 1세 군대, 스코틀랜드 1세 연합 군대를 격파하죠. 그리고 잡아서 이제 얘네를 유포시키는 게 아니라 비록 왕이지만 뭐예요? 내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잉글랜드 공격했잖아.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참수형이 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같이 싸웠던 의회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 예. 그래서 이제 장로파와 이제 독립파가 분열됐는데 장로파는 의회파의 다수 세력이죠. 의회 상당 국회의원도 그 당시 의회 의원들도 장로파였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장로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자. 그래서 그날 스코틀랜드의 장로제와 카톨릭의 어떤 그 주교제도, 교교제도 이런 걸 이제 바탕으로 전국적인 조직망을 만들자. 이렇게 주장했던 바들이고, 근데 이에 반해 독립파들은 이런 전국적인 조직망 대신에 각 교파 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뭐냐, 의회파의 핵심 세력보다는 이게 좀 편이 든데 철기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노엘이나 철기군의 그 주요 세력들이 독립파다. 근데 무력은 누구한테 가지고 있죠? 독립파 세력들이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장루파들이 이제 나중에 밀리게 되는데,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수평파가 있고 분배파, 그다음 디거즈 등등 이런 파들이 있는데요. 자, 요 파들의 특징들은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심화 교재 내용에서 이제 좀더 살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아까 이제도 살펴봤지만, 여기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 여기는 좀 극진파고요, 상대적으로 볼 때. 여기는 좀더 보수파야, 청교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 좀 극재파는 진정수평파, 그리고 우파는 장루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장루파부터 좀 얘기할게요. 자, 장루파는 장루제를 실시하고 왕권과 타협을 모색을 했던 세력들이고, 의회 다수를 차지했고 입헌왕조, 장루교회, 전국적인 통일교회를 조직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의회파가 분열할 때 독립파와 대립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독립파는 해결적인 교회제도를 배격하고 철저한 신앙의 자유를 주장을 했고, 코너를 중심으로 군대를 장악하고 왕권을 제한하는 주장이죠. 그리고 이제 공화정, 왕권 제한을 했다가 이제 공화정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보통 선거보다는 제한 선거를 이제 해요. 어느 정도 일정한 교육 수준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투표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독립교회를 주장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공화정을 주장했지만 주로 엘리트적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장교 계층들이요, 이런 독립파들 주장이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수평파들은 사병 중심으로 이제 뭐냐면 확산이 됐던 파들인데, 독립파 내에서 민주주의적 공화정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일부 진보적인 장교와 사병들로 구성됐죠. 그래서 정치적 자유, 정치 평등을 주장했던 거야. 예. 그래서 정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이제 제시했죠. 보통 선거, 의회 정기적 소집, 법원의 품격. 지금은 당연한 소리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과격한 소리였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의미할 때 이제 뭘로 이제 해석이 되냐면, 그 당시 청교도 혁명은 계급 혁명은 아니었지만 정치적 스펙트럼을 더 확대시켜 놨다. 정치적 스펙트럼을 확대시킨 파가 수평파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종전에 입헌군주제, 그 다음에 공화파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공화파 안에서도 이렇게 완전한 보통 선거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상당히 앞서 있는 세력들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같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요때 이들이 이제 무슨 협정을 맺게 되냐? 인민협정을 맺게 돼요. 이것도 외워두세요. 수평파하고 관련된 그 1차 문서는 인민협정이야, 인민협정.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그런 인민협정을 통해서 그 당시 이런 같은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 독립파에도 한계가 있어. 이 독립파들은 주로 정치적 평등만 달성하려고 했어요. 뭐 경제적 평등 이런 것들은 좀 주장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다는 걸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경제적 평등을 뭐냐면 더 주장했던 사람, 뭐냐면 더 나가서 이런 걸 주장했던 사람들은 진정수평파라고요. 디거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들은 토지를 잃은 농민들 중심의 경제 평등을 강조했고요. 이들이 내세웠던 건 토지 공유, 지주제 폐지, 농업공산주의, 원시 기독교 사상들을 내세웠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그 어떤 주장을 이제 구체적으로 했냐면, 정복한 원리념이 잉글랜드를 정복한 이래 뭐 인민은 자유를 상실하고 억압과 전제 밑에서 생활했는데,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공유주의와 미경작지 개간, 경작을 필요할 것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워스터리라는 사람이 그런 30명의 디거스들이 그 당시 그
세인트 조지라는 곳에 이주해서 공유를 개관하고 경작을 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정부는 이 운동을 탄압을 했죠. 그래서 결국 1년 만에 실패로 끝났다. 자, 이들은 진정한 수평법을 자처하면서 일종의 공산주의를 지향을 했다. 그래서 디거스라는 이름은 그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많은 신도들이 다한 마음에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 사용한다 라는 말에서 따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디거스는 말이 여기에서 이제 그 뭐냐면 바까리파라는 게 불렸다고 했거든요. 사도행전 그 내용에 그 내용이 그걸 따서 디거스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독립파, 수평파, 진정 수표파 이 특징들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시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에 들어가면 자 쿠르의 성장 과정 보면 그는 이제 그 장로교 중심의 의회파를 봉합하고 독립파를 이제 가지고 이제 자신의 정치 기반 삼았죠. 그리고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그 도망간 유폐된 왕이 찰스 1세가 도망갔다 다시 스코틀랜드와 결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왕과 결합된 스코틀랜드 군을 격파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 프라이드 대령을 하여금 장로파 위원들 대규모 수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 스코틀랜드 군을 격파하고 나서 그때 잡힌 찰스 1세를 반역죄로 처형을 시켰다. 자, 청교도 혁명은 이제 의미를 볼게요. 청교도 혁명의 의미는 정치적으로 볼때 젠틀을 중심한 절대 왕정 정치를 타도하고 의회를 중심으로 한 영국 구의 정통적 형량 사상의 자유와 종교 자유를 확립하는 혁명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봉건제를 해체시켜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물론 결정적으로 이제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마련했다는 것보다는 일종의 뭐냐면 어떤 시발점이 됐다? 상징적 의미가 됐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를 주장했고요. 그리고 수평파 인민협정에서 볼수 있듯이 보통선거, 의회 정기적 소집, 가세 합리화, 법의 평등한 고 공정한 운영. 그래서 정치적 평등을 주장을 했다. 그래서 사상적 지향을 확대시켰다. 예, 정치적 지향을 이제 정치적 폭을 확대시켰다. 이렇게 이제 좀 의미를 둘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크노엔을 볼게요. 크노엔. 자, 이 크노엔은 그 뭐냐면 청교도 혁명을 이끄는 큰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왕을 처형하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는 걸 거절했어요. 근데 실제적인 행동은 그 앞에 썼던 찰스 1세나 뭐 제임스 1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고 실제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지금의 김정은처럼 예, 이렇게 보는데 자, 이 사람은 그 자기 군대를 이제 가지고 군대 각제에 주둔시키면서 군대에 힘을 빌려서 독재 정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이 쿠네 독신한 청교도인이거든요. 이 청교도 윤리를 영국인들에게 강요를 했죠. 예. 그리고 나름대로 또 그것 때문에 또 불만을 이제 뭐 사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이 이제 뭐냐면 그 장기 독재를 할수 있었던 건두 가지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아까 전에 강력한 군대의 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네덜란드 에스파니아 전쟁을 이끌어서 이제 상당한 지지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중산계층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산계층 이득을 철저하게 보호를 해줬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쿠노에 대해 어떤 정치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진 않았던 사람이고 공화국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을 왕이라고 지칭하지 않았고요. 호국경이라고 지칭하고 의회를 나름대로 뭐냐면 협력할 의회 정치 아래서 이 사람 정치를 하려고 했어. 원래 의도는. 근데 실제 정치 운영 과정에서 의회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했어. 그래서 종전에 그 장기회를 이제 해체시키고 남아있는 사람을 또 뭐냐면 잔부회라고 하죠. 이 사람들 이제 하려고 했다가 잘안 됐어. 그래서 다시 해산시키고 새로운 의회를 또 만들었어요. 근데 이 새로운 의회도 운영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래서 해체시키고. 그래서 실제적 의회를 없이 그냥 자, 그는 영국 현정사상 유일한 헌법이었던 이제 성문헌법이었던 통치헌장을 제정해서 호국경에 취임을 하죠. 그래서 여기 성문헌법이라는 것은 보통 주의 그
영국에서는 이제 그 성문화법이 없죠. 불문법이죠. 근데 여기에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이제 미국 헌법, 우리나라 헌법처럼 이게 성문헌법을 이제 최초로 이제 만들어요. 이 성문헌법은 영국 역사상 최초이자 최후의 헌법이에요. 예. 그리고 자신은 이제 호국경이라는 이름으로 취임하죠. 주변에서 이제 왕후이 될 거라고 이제 추천을 하지만 왕은 되기 싫다 해갖고 호국경이라는 이름으로 취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지배 방식은 소장제를 통해서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은 평계 단속범을 실시해서 실시한다는 감독 아래 전국에 소장을 이제 배치하자. 이 소장은 실제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군대 지휘관을 배치해서 실제 군정을 실시했다. 실질적인. 그래서 이제 이그 풍기 단속법의 그 내용을 보면 일요일에 극장문을 닫고 간음이나 음주, 주정, 공과 닭의 투기, 도박 등을 금지시키죠. 그래서 이 사람의 정신을 뭐 올바르다고 이제 볼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에 대해 염증을 느끼게 돼, 불만을 느끼게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이제 쉽게 이제 타도 당하고 왕정복구가 되는 배경이 돼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소장제를 실시해서 전국을 장악해서 군대를 통해서 군정을 실시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는 아일랜드 탄압 또는 스코틀랜드 반란을 진압을 했는데, 자, 아일랜드 탄압과 스코틀랜드 반란 진압 관련된 내용은 이 서브노트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심화 규제에 있는 내용을 이제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 아일랜드 전국 관련된 내용은 서총에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네. 그래서 아일랜드 귀족과 카톨릭 신자들은 그 당시 그 찰스 2세 왕위를 인정하고, 찰스 2세는 죽었던 찰스 1세의 아들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왕위를 인정하고, 프로테스탄트의 오모드의 지휘 아래 영국 공화정의 정복을 위해서 군대를 조직을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그 크로웨일 군대가 드로게다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해서 그 아일랜드를 정복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잔인한 복수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많은 인구가 감소되고요. 그 당시 아일랜드 지주의 토지를 몰수해서 영국과 스코틀랜드 신도들에게 분배를 하죠. 그리고 크로웨일이 이제 예전에도 실시했지만 영국과 스코틀랜드 신교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면서 대규모 이주 정책을 해요. 주로 아일랜드의 북쪽 지역에 이주하죠. 예, 북아일랜드 지역에. 이들을 이제 얼스트라고 하는데 이 북아일랜드와 얼스트 문제가 나중에 아일랜드 독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일랜드가 독립할 때 북아일랜드 지역을 떼고 독립하죠. 왜냐면 이 북아일랜드 지역은 그 당시 그 신교도들이 되게 많았던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때 이제 아일랜드가 정복하면서 많은 그 뭐냐면 아일랜드들이 많이 죽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아일랜드인들은 역사에서 그 크로웨일의 저주라고 부른 만큼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스코틀랜드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요. 이때 이제 찰스 2세가 또그 당시 그 프로테스탄트 군주를 즉위할 건 스코틀랜드에게 약속을 하고 이제 찰스 2세 지휘 아래 반란을 일으켰어. 근데 이제 그 당시 그이 소식을 들은 크로웨일이 군대를 이끌고 덤바 전투하고 우스턴 전투에 크게 승리를 하죠. 결국엔 찰스 2세는 유럽을 데리고 망명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스코틀랜드의 전후 처리 과정은 아일랜드의 전후 처리 과정과 좀 달라요. 아일랜드는 잔인한 복수에서 많은 인구가 감소했다고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스코틀랜드는 좀 간대하게 나왔어. 주동자들만 처형시켰어요. 예. 아마 이제 아일랜드는 카톨릭 계통이고 이 스코틀랜드는 그 당시 어떤 계통이 그 개신교 계통이라고 그렇게 봐서 좀 대우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 그 다음 항해 조례를 보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 수능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언젠가 나올 건데, 자, 항해 조례는 왜 제정을 했냐면, 그 당시 그 영국하고 네덜란드 간에, 그 무역 패권 싸움이 났죠. 네덜란드는 17세기 초중반에 그 당시 국제 무역을 주도했던 나라예요. 그리고 저 중개업이라든지, 그리고 금융업 이런 것들이 발달했죠. 영국은 이제 점점 떠오르는 나라였고, 그래서 영국이 해양 패권을 장악하려면 네덜란드를 꼭 뭐냐면 제끼고 가야 돼.
그래갖고 그 당시 영국의 이제 중상층, 그러니까 이제 상업 자본가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항해 조례를 공포했어요.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영국이나 영국 식민지의 상품을 운반할 수 있는 성박을 영국이나 상품 생산국의 성박으로 한정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덜란드 애들이 중개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 이걸 계기로 네덜란드 한반 전쟁을 했지만 네덜란드 패하게 되고 그 당시 이제 17세기 중반부터는 해상패권이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 항해 조례는 그 당시 그 코노웰이 독재 정신을 했지만 나름대로 중상층의 이해를 반영한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독재 정책 가능했다라고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정책 중에 하나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진출도 했는데 프랑스하고 그 당시 에스파냐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프랑스 편을 들어가서 같이 참여함으로써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카리브해 설탕 생산지였던 자메이카를 이제 얻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크노웰 사후에 이제 아들 리처드가 호국경에 취임을 하는데 이 리처드는 무능하고 우유부단해. 그리고 이제 8개월 만에 쫓겨나요. 그래서 몽골 장군이 이끄는 이제 그 군대에서 쫓겨나고 이때 찰스 2세가 이제 등극을 하죠. 찰스 2세는 앞에서 이제 그 아일랜드라든지 스코틀랜드 반란에서 주도했던 그 아들이죠. 그래서 찰스 1세의 장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국왕으로 주도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찰스 2세의 이제 그 가정을 보죠. 왕정 복구기요. 자, 그 왕정 복구가 가능했던 건 뭐냐면 영국 국민들이 크노웰의 독재 정치에 시달렸어. 특히 청교도의 어떤 엄격주의, 도덕 정치 이런 것들 상당히 시달렸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사후에 왕정 복구를 희망하게 되고 때마침 몽골 장군이 그 당시 그 프랑스에 있던 찰스 2세를 데리고 왕위를 이제 내세우니까 왕을 내세우니까 이제 그걸 지지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문제는 찰스 2세는 오랫동안 프랑스에 생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들어오니까 이 프랑스에서 카톨릭 교도도 이제 해갖고 이제 카톨릭 믿고 있었죠. 그 오랫동안 프랑스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찰스 2세는 이제 들어오자 신앙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카톨릭을 이제 뭐 공식화 시키려고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정에서 의회와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전에 있었던 왕은 카톨릭은 겉으로 내세우지 않았죠. 영국 국교회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했는 반면에 찰스 2세는 정책적 차원이나 그 다음에 자기 개인적 차원에서 카톨릭을 대놓고 이제 물론 밀어붙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 그러면서 영국과 이제 뭐냐, 그러니까 의회와 갈등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참고로 이제 그때 의회는 어떤 세력들이 주도를 했냐면, 제 의회, 예전엔 청교도인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청교도가. 근데 이 당시에 의회는 청교도가 별로 없었어요. 주 어떤 세력들이 많았냐면, 그 아까 전에 이제 영국 국교회 세력들 있죠.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에서 정통 국교회, 그래서 저파교회나 그 다음에 강교파 요 정도 세력들, 그러니까 약간 중도 세력들이 많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영국 국교회 중에 저파교회나 강교파 세력들이 그 의회를 주도를 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청교도에 대한 어떤 그 감정이 안 좋으니까 그 청교도를 탄압하게 돼요. 물론 이제 카톨릭은 이제 주요 탄압을 대상으로 되겠지만 대립하는 과정이 왕권과 대립하면서 그 과정에서 더불어서 청교도도 같이 탄압을 받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찰스 2세의 그 정치 부분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이 부분은. 제가 그걸 얘기를 안 했네요. 제일 중요한 그 서포트즈 그 뭐냐면 비밀 인증번호를 얘기 안 했네. 그걸 하고 이제 좀 쉬었다 할게요. 서포트즈 인증번호는 43이에요. 43. 네, 적었죠? 네, 43번 적으시고요. 지웁니다. 자, 좀 쉬었다가 곧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